구김은 구김대로 적죠. 인테리어 효과 좋죠. 공간 활용에 깔끔하게 옷 정리되니까 왜 우리 두 네. 번째 옷 꺼낼 때 이거 다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깔끔하게 꺼내서 다시 정리해 올리면 되는 시스템으로 만나보실 수가 야. 있는 거예요. 네. 공간 활용 잘 됐다는데 얼마나 됐을까? 한 번에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야, 이만큼이나 넓은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다 다른 옷들 착착 걸쳐도 되고요. 네, 서랍 한번 짜잔, 보세요. 보세요. 요거 입어야지 하고 꺼냈다가 다시 꽂아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아침마다 남편들, 애들 전쟁 치르면서 두 번, 세번 계속 정리하실 이유가 없는 거. 맞아요. 저희 어머니 얼굴에도 꽃이 피었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네. 분명히 그 옷이 있었어. 근데 그치. 찾지를 못해가지고 또 사게 되는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말했어요. 네. 이렇게 좋은 가구를 들여와서는 네. 서랍이 난장판이 어머, 이거 되면 어쩔 어떡해. 건데. 우겨넣고, 쑤셔넣고, 네. 이것도 다리고 앉아있고, 아우, 다음에 정리해야지, 뭐. 짜자잔. 이렇게 야. 깔끔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좋은 게 옷장이랑 서랍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휴가도 많이 가시고, 출장도 맞아요.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남편들 딱딱 와이셔츠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휴가 갈 때도. 면티도 착착착착 이렇게 개서 보관하시면, 네. 접어서 보관하시면 트렁크 공간도 넓 넓어지고요. 네, 근데 승은 씨, 네. 나는 번거로운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뻐도 나를 귀찮게 하면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예. 귀찮은 거딱 싫고요. 홈쇼핑 업계의 공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5초 사용하는 거 5초 정리. 알려드릴게요. 네. 쌔? 이렇게 옷 올려놓으시고 여기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짠, 5초. 따라오세요. 5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싹 꽂으시면 되니까 옷 정리가 너무 쉬운데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여기 남는 공간에다가 싹 그냥 꽂아놓으면 나중에 또 꺼내서 입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셔츠라든지 상의만 되는 게 아니라 긴 팔에 와이셔츠, 청바지에 원피스, 반팔에 반바지, 아이유, 스커트, 블라우스, 니트 싹 정리를 해보시면 네. 구겨질 일 없죠. 공간 활용되죠. 예쁘죠. 이 10피스를 저희가 무료 체험하실 기회를 다 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정리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네. 깨끗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옆에 한번 보실까요? 짠! 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 이거 우리 아이들 안 쓰는 책장 같은 거예요. 네. 여기다가 보세요. 지금 뭐 겨울옷 같은 거, 니트 같은 거, 두꺼운 거 다 보관이 되니까 공간 활용. 그러면서 정리 싹 되니까 누가 와서 봐도 그렇죠. 우리 집은 그냥 연예인 사는 드레스룸이에요.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한 세트와 두 세트. 세트의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기왕이면 두 세트로 함께 하시고요. 네. 두 세트 가져가시면 무료 체험이 일주일 동안 10장에 한해서 가능하니까 정리해보시고 진짜 안 흐트러지네? 진짜 더 이상 구겨지기가 않네? 딱 10개만 꽂아보시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44,820원이요. 아시겠지만 색발해서 버리는 옷, 네. 구겨져서 세탁 맡기는 비용 맞아요. 아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레스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